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저는 언젠가부터 계속 아팠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요. 요약하자면 2018년에 제가 겪었던 공황장애 증상과 그로 인해 얻은 것과 잃은 것, 그리고 그걸 계기로 주변의 스트레스 상황을 과감하게 자르고 나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 확실하게 자리 잡힐 수 있었던 사연을 이야기해보고자 해요. 꽤 길어서 영상을 총 3편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도 계속 잘 봐주시길 바라고요. 시작할게요. 지금 겪고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 안 겪고 있으시더라도 많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는 현대인들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공황장애. 멀쩡해 보이죠? 하지만 지금도 간간이 진행 중인 저의 공황장애 증상. 요즘은 좀 손이 떨려요. 손이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했을 때 안 떨리나? 아무튼 요즘 손이 좀 떨려요. TV 연예인들이 각종 프로그램에서 공황장애를 앓은 사실을 소개해가지고 연예인병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생각보다 주변에 이 병을 앓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최근에 와서 알았지만 제 주변 친구들도 여럿 있고요. 또 며칠 전 지하철에서도 어떤 분이 안절부절 막 못하면서 숨을 막 고르는 모습을 보면서 참 흔한 질병이구나,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공황장애는 장애라는 말이 참 어감이 좋지가 않아요. 영어로는 좀 순화된 것 같아요. Panic Disorder죠. 공황장애는 불안장애 범주 안에 속해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 증상을 말해요. 즉, 공황장애는 불안이라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신체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게 비정상적일 때 공황장애라고 부르는 거예요. 콧물. 2018년 봄이었어요. 저는 부산 여행을 갔다가 택시를 타고 KTX를 타러 부산역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전날 술을 먹기도 했었고 날씨가 비가 좀 내려서 기분이 좀 꿀꿀했어요. 아침 해장국을 먹으러 가서도 몇 숟갈 못 먹고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몇 차례 맞이한 다음 부랴부랴 KTX 시간 맞춰서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답답한 느낌이 밀려왔어요. 비가 오는데도 창문을 내렸고 그 바람을 맞으면서 창문 내리고 이렇게 겨우 견디고 있었어요. 차가 밀려서 더 답답했어요. 내비를 켜고 가는데도 택시 아저씨가 꼭 돌아보라 가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다급해졌어요. 점차 이제 숨이 안 쉬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계속 얼어 죽을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추운 날씨가 아닌데 나만 추웠어요. 계속 언제 도착하냐고 물어봤어요. 답이 느렸어요. 그것도 답답했어요. 지금 컨디션이 안 좋다 말하는 게 그 당시 왜 창피했는지 계속 참았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내린다고,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는데 증상은 더 심해졌어요. 나중에는 손발이 이렇게 오그라들고 온몸에 피가 안 움직이는 것 같은, 온몸이 저린 느낌, 그런 느낌으로 뒤덮였고 나중엔 얼굴까지 점령당하면서 얼굴 경련이 일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택시 아저씨께 응급실로 가달라고 했어요. 아저씨가 당황하면서 갑자기 병원으로 방향을 틀면 어떡하냐고, 여기 주변 병원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더 미칠 것 같았죠.
그냥 죽을 것 같다고 했어요. 얼굴 경련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이라는 단어, 그 단어도 입이 꼬여서 안 나오더라고요. 어찌어찌 병원 앞에 내렸는데 비 왔죠? 젖은 바닥에 그대로 풀썩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저린데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간신히 한 발짝 한 발짝 딛어서 응급실로 갔고, 의사쌤께 저의 증상을 말하는 것조차 발음이 안 돼서 힘들었어요. 그리고 일단 정신이 너무 혼미했어요. 이대로 정신 놓으면 죽겠다 싶었죠. 의사쌤은 일단 누워서 쉬어보라고 했고, 춥다고, 계속 춥다고 얘기해서 간호사분이 이불을 여러 겹 덮어주셨어요. 누워서 여긴 병원이다 하니까 서서히 증상이 가라앉았어요. 참 신기하죠? 병원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죽지는 않겠구나 싶은 게, 서서히 얼굴 경련도 줄어들고 손 막 요렇게 말렸던 것도 이제 서서히 이렇게 펴지고 몸이 찬 것도 좋아지더라고요. 조금 진정되니까 의사쌤이 오셔가지고 과호흡 증후군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숨을 빠르게 쉬지 않았냐면서, 빠르게 쉬었다기보다 숨이 안 쉬어지는 느낌이라 답답해서 창문 열고 숨을 쉬려고 노력했다고 이야기했고, 의사쌤은 과호흡 증후군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셨어요. 과호흡 증후군은 체내에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적정 분포로 있어야 되는데, 숨을 막 빠르게 쉬면서 산소가 이산화탄소보다 많아지면 온몸이 이렇게 저리면서 배까지 저리더라고요. 손과 발이 이렇게 말리고 경련이 일어나는 증상을 말해요. 의사쌤은 그걸 설명해 주시면서 정신과 혹시 가보신 적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냐고도 물어보셨고요. 그땐 경황이 없어서 별 생각 없었고요. 그냥 한 시간 정도 응급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완전 멀쩡해져서 두 발로 걸어 나왔고, 나오자마자 돼지국밥도 한 그릇 뚝딱 할 정도였으니까요. 참 웃기죠? 그러고 나서 약 두 달간 원래도 있었던 불면증이 더 심해져가지고 거의 잠을 못 자는 하루하루가 이어졌어요. 밤마다 이렇게 술을 먹는 버릇이 있었는데, 술을 먹어도 못 잤어요. 이상하게 잠을 자려고 누우면 자꾸만 주변에 막 작은 소음이나 빛에도 민감해지고, 심지어는 막 정수기 빛도 싫어서 정수기에 포스트잇 붙여놓고 어떻게든 자보려고. 그리고 손끝이 저릿저릿하는 느낌과 잠이 들려는 순간 심장이 쿵쿵 거려서 계속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뒤척이게 되고, 어떤 날은 내가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있는 걸까? 라는 생각에 밤새도록 핸드폰으로 막 서치 전날 밤을 샜으면 다음날은 너무 피곤해서 화장도 못 지우고 막 잠에 들거나 그래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전날 밤을 새도 다음날 낮에 졸지 않고 일하고 그날 밤에 또 못 자고, 그런 날의 반복이었어요.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일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이상한 느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꾸만 막 창문을 찾으러 다니고 갑자기 막 뛰쳐나가서 바깥 공기 마시고, 손끝이 막 이렇게 떨리고 손끝이 막 저릿저릿한 느낌과 막 어지러움 증상, 가끔은 막 귀에서 삐 소리가 나기도 하고, 나 어디 아픈가? 기절할 것 같다, 미칠 것 같다 등등, 점차 일에 집중하기가 힘든 정신 혼미 상태? 총체적 난국이었죠. 그렇게 고난의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어느 날, 그날도 밤을 지새고 갑자기 응급실 의사분께서 말씀하신 말이 떠올랐어요. 정신과? 나 이게 정신적인 건가? 라는 생각. 뭐 신체적인 검사도 받긴 받았어요. 막 CT 촬영까지는 아니어도 평소에 되게 막 목이 되게 여기 막 무거운 느낌이 자꾸 들고 그러니까 여기 후두 검사 받으러도 가보고 했는데 멀쩡한데요? 이러는 거에 되게 민망할 정도로, 위내시경도 받아보니까 멀쩡한데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민망. 그래서 직장 주변에 괜찮은 정신과를 또 막 핸드폰으로 찾았어요. 그리고 병원 문 여는 시간까지도 잠에 들지 못한 저는 아침에 용기 내어 전화를 했고 예약한 뒤에 바로 찾아갔어요. 그날 공황장애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사실 좀 충격적이었죠.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내가 왜 갑자기 550문항 검사지를 주시더라고요. 그걸 들고 집에 와서 꼼꼼히 이렇게 체크하고 제출했고 그 결과 수치를 보여주시는데 불안, 우울, 알코올 중독 이렇게 나왔어요. 저 문제의 상황의 원인을 알면 바로 해결하고자 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낫겠거니 하고 이틀에 한 번꼴로 병원을 가는 스케줄로 한 달을 버텼어요. 요즘 치료 기법 중에 정신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약 45분 동안 저의 이야기를 어릴 적부터 현재까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면 의사쌤은 그걸 녹음하고 분석하고 학회에 보고를 한다고 해요. 가격이 좀 비싸고 저의 소중한 시간을 병원에서 할애해야 하지만 전 집중치료로 빨리 낫고 싶어서 진행했어요. 말하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보면서 가만히 있기도 하고요. 그걸 또 가만히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아무 말도 없는 녹음 파일을 들고 무슨 보고를 하시는 건지. 아무튼 살도 엄청 빠지기 시작했어요. 전 고등학교 때 몸무게 그대로 45, 46kg 전후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당시 38, 뭐 39kg까지 빠지더라고요. 완전 얼굴이 완전 해골 모양이 되고 화장할 힘도 없었어요. 약은 아침과 저녁에 섭취했는데 아침 약은 6개월 이상 복용하면 어찌 보면 장기간 복용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약이고요. 저녁 약은 불면증 약, 그리고 식욕이 없어서 식욕을 올려주면서 우울함을 치료하는 약을 함께 복용했어요. 지금도 먹고 있고요. 또 비상약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 비상약을 먹어도 증상이 가라앉질 않아서 일에 지장이 많아가지고 병원에 말씀드리니까 약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처방된 약은 2시간 잠깐 괜찮아지는 약이라 효과가 미미했던 것 같다 이러시면서 6시간 지속으로 바꿔주셨어요. 이렇게 뭐 공황장애로 정신과를 다니게 되면 초반에는 나에게 맞는 약을 찾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조금 겪는다는 것. 만일 저와 비슷한 증세가 있으신 분이 있다면 이 부분 설명해드리고 싶었고요. 다음 영상